대신은 미래 구두를 디자인 나라. 과연 도전자들의 작품은? 로맨틱 홀리데이를 디자인한 김채은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글로벌 경안고등학교의 복덩이 김채은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책 한 권으로 구두 디자이너의 꿈을 갖게 됐습니다. 책 한 권으로 시작된 꿈이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디자인 수상 실력에 빛나는 김채은. 10년 뒤 나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제로 결산을 준비하고 있다. 집에서만 아이디어 구상하고 스케치하면 너무 단순하고 평범한 디자인만 나올 것 같아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보고 이런 소품들도 좀 보면서 디자인 구상도 하려고 여기 왔어요. 예쁘다. 완전 보물 창고예요. 크리스마스 용품도 너무 많고 예쁜 것도 많고 그래서 디자인할 때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발품판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전 조사를 마치고 거리에서 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구두 장식으로 표현해보는데 제가 평소에는 좀 심플하고 단순하게 디자인을 많이 하는데 크리스마스에 주는 선물이다 보니까 좀 더 화려하고 색깔도 알록달록하게 하려고 지금 장식을 디자인하고 있어요. 10년 뒤에도 열심히 구두 디자인을 하고 있을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구두를 선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20대 마지막을 기념하고 10년 동안 구두 디자이너로서 열심히 달려온 저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이 구두입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춰 붉은 가죽을 선택하였고 옆에 보이는 화이트 큐빅은 크리스마스 거리에 보이는 반짝반짝한 불빛과 거리에 내는 눈을 형상한 디자인입니다. 10년 뒤 나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로맨틱 홀리데이를 디자인한 김채은 도전자. 앵글 부츠의 답답함을 보완하기 위해 앞코와 측면을 개방하고 발목 부분은 곡선으로 디자인해 섹시함을 강조했다. 과연 심사위원의 평가는? 크리스마스면 겨울인데 뭔가 크리스마스를 겨냥해서 디자인하셨다고 그랬는데 바람이 다 통해. 바람이 다 통해. 옆으로 앞으로 다 통하고 그 맨발 벗은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 혼자 그런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실내에서 신는 신발이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올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도 저 크리스마스 파티 중에 바깥으로 좀 나갈 수 있잖아요. 그 좀 그럴 때 춥지 않아요? 그래도 제 발을 더 화려하고 예쁘게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정도는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발이라기보다는 장식품? 이게 너무 많잖아요. 나는 좀 디자인이 좀 강한 것 같은데요. 아마 신고 가면 아마 모든 시선이 발에만 모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예쁘긴 하지만 저는 장식품으로 이 구두를 선택한다면 채은 씨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구두는 실용성이라기보다는 어느 한 나를 위해서 만든 신발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가죽 톤이 분명 가을 톤이 분명한 것 같거든요. 일부러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크리스마스 하면 빨강색과 초록색 뭐 이런 색들이 떠오르잖아요. 하지만 그 두 색을 모두 다 써버리면 약간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둘 다 강렬한 색이기 때문에 한 군데 주인공을 두고 그 주인공을 뒷받쳐줄 수 있는 약간 톤 다운된 베이지를 선택하였습니다. 조금 더 선명도가 있어서 겨울 빨간색을 좀 썼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월스팬 만들어주세요. 둘, 셋, 들어주세요. 자, 엑셀 3D가 나왔네요. 네. 크리스마스란 주제는 여러 곳에서의 굉장한 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소스를 좀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런 포인트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발은 가을, 초가을에 트렌치 코트랑 이렇게 같이 입으면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네. 해보았습니다. 좀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또 중간 평가도 점수가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좀 불안해요. 저스트 원 텐 밀스를 디자인한 천혜령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패션 디자인과